해야 돼요. 청바지를 입는데 우리가 답답하다?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. 근데 막상 편한 청바지 찾기가 어렵죠? 얘가 지금 이렇게 늘어납니다. 자, 골반 있는데 저한 골반 하는 여자예요. 절대 절대 안 끼고요. 여기 앞 뒤로도 지금 허벅지가 저도 여기가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. 근데 얘를 눌러주면서 라이크라이기 때문에 짱짱한 어떤 그 정도나 차이가 좀 달라요. 그리고 엉덩이 있는데도 신축성 있게 쫙 잡아주지만 이런 데가 답답하게 끼지 않고, 그다음에 앉았을 때도 우리가 왜 청바지 잘못 입으면 배 있는데도 이렇게 끼잖아요. 끼잖아요. 여기도 지금 다 라이크라 들어가다 보니까 배도 이제 미디가 어느 정도 충분해서 위로 살이 삐져나올 염려 없이 쭉 이렇게 눌러주는데, 이런데도 이렇게 늘어나잖아요. 세상 편해요. 그러니까 신발 벗고 들어가는 음식점에서도 밥 신나게 드셔도 진짜 이 바지 입고는 부담이 없어요. 그리고 앉았다 이랬다 한다 하더라도 이옷 자체에서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달라붙거나 고르지 않게 원단감이 굉장히 얇게 들어와 있으니까 7월달, 8월달, 9월달까지 길게 입을 수 있는 썸머 데님입니다. 자, 젤리처럼 말랑말랑, 시원한 아이스 데님, 거기에 라이크라 데님, 어떤 별명을 다 갖다 붙인다더라도 저희 사실은 이거 5만 원대에 라이크라 들어가면은 보통 홈쇼핑에서 8만 원대, 9만 원대를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. 그쵸. 저희 홈쇼핑에서 셔라비아가 5만 원대에 라이크라 데님 두 벌인 거면 정말 이거는 기획의 파워가 대단한 곳입니다.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이제 화사한 블라우스 같은 거 코디하시면서 여행 갈때 그냥 이 바지에다가 슬립온, 이 바지에다가 그냥 스니커즈, 그리고 샌들 같은 거 신어줄 때더 더워지면은 얘를 한단 이렇게 접어요. 접으면 느낌이 또 다르죠? 그죠? 요렇게. 요렇게 접어서도 입으실 수 있어요. 왜냐면 이건 원단이 얇아서 가능한 거예요. 만약에 두꺼운 데님은, 봄 데님은 요렇게 안 나오거든요? 얇기 때문에 롤업을 해서 입으시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소진 씨, 다크블루 입은 다크블루. 거죠? 역시 다크블루를 네. 입어야 더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평소에도 스카이블루도 입고 다니는데 오늘은 다크블루 선택해 봤어요. 전체적으로 다리 라인이 길어 보이고 훨씬 더 말라 보여요. 저는 체형이 약간 마른 오 사이즈거든요. 근데 입었을 때 밀착되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. 뜨지 않고 신축성이 좋은 만큼 복원력까지도 좋고 키가 169입니다. 약간 8.5부 길이감인데 요새는 짧게 있잖아요. 키가 캐더신. 크던 작던 예쁘게 밑단 걱정 안 하시고 편안하게 입으실 수가 있고요. 프린지 장식까지 은근하게 들어가요. 이게 앉았을 때도 정말 편하고 레깅스 방송에서도 이렇게까지 못 당겨 본것 같아요. 위쪽으로 쭉쭉쭉쭉 늘어나고, 요거는 홈쇼핑에서 많이 보셨죠? 근데 아래쪽으로도 요런 부분들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불편할래야 불편할 수가 없는 팬츠로 만나가시는데, 다리를 지금 쭉 찢어도 레깅스가 정말. 아니라 지금 데님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. 아니, 진짜 무슨 요가 바지인 줄 알았다니까요. 그쵸. 저희가 둘다 체형이 다릅니다. 키는 비슷하지만 정나은 숄스는 통통 오 사이즈, 거의 66에 가까운 통통 오 사이즈, 우리 오수진 씨는 마른 오 사이즈. 저희 근데도 청바지라는 게 믿기질 않는 것 같아요. 근데도 뭐 우리가 뭐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진 않아. 비슷해 보여. 이 바지를 입으니까 신축성도 신축성이고 착 잡아주니까 몸매가 되게 좋아 보이고요. 그리고 입었을 때 힐링이 돼요. 청바지를 입었는데 막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압박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힐링이 됩니다.